안녕하세요. DLE플러스365의 BJ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좀 늦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몸을 건강을 좀 챙기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간단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뭐 제가 간단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다라고도 할수 있는 네 그래서 오늘 좀더 플롯을 많이 불어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옥타브 연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어쩌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하모닉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고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옥타브 연습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옥타브 연습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이거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는 음정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어떤 음정이 나올까요? 네. 예, 제 영상을 꾸준히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예, 바로 C를 짚었을 겁니다. 자, C를 한번 저음 C를 불어봅시다. 네, 이렇게 C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C를 부른 다음에 옥타브를 바로 올리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내가 자유자재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입술이 나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이 좁혀졌다가 넓혀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속도 감각으로요. 해서 그 속도 감각을 여기서 익히셔서 이 옥타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1월 1일날 소노리테에 대한 네, 소노리테는 어디서 왔다 했어요? 소노리티 사운드에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사운드 연습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어쩌면 이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한 번씩 한 다음 두 번, 세 번, 네 번. 자, 네번 한다면 이런 식으로 네번한 다음에 또 C플랫 이렇게 해서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예,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냥 C까지만. 네, 뭐, 도까지 올라가죠. 네,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옥타브 연습에 대한 것은 사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연습을 하시면 아마 옥타브 훈련, 오늘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옥타브 훈련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일 옥타브 훈련에 대한 얘기, 다른 이야기들을 해드릴 건데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